어떤 여행이든 여행에서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스 중국 갑니다. 예, 예. 중국 가자. 간다. 자, 저희가 콜텍에 초대를 받아서 중국 대련 공장. 대련으로 갑니다. 대련 콜텍 공장에 가서 저희가 공장 투어도 하고. 공장 투어. 대련의 하고. 기운도 그렇죠. 느끼고. 그렇죠. 그리고 환전도 하고 한 잔도 하고. 이제 한 잔도 하는 거죠. 한 잔도 아까 하고. 방금 이제 명음 씨가 저한테 이누야 빨리 한 잔 하러 가자 이래갖고 공항에서 당장 한 잔 하자는 저만 깜짝 놀랐는데. 한 지금 잔, 네, 한 잔. 네. 지금 저는 위안화를 지금 부푼 마음으로 넉넉하게 환전해서 이제 중국에서 어떠한 또 우리 길거리에 다양한 우리 그 우리 돈을 잡아먹을 그 재미난 문화들, 그렇죠. 맛있는 먹거리들 즐기면서 또 그 공장에서 저희가 열심히 그 공장 학습도 하고 견학도 하고 여러분들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중국 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장난 아니죠? 아, 5월 말에 이 뜨거운 햇살 속에 지금 대련에서는 해수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거기 바다가 있대요. 그렇죠, 해안이 있다 그래요. 아, 참 좋네요. 명음 씨는 지금 대련 가시면 제일 하고 싶은 거 뭡니까? 대련 가면? 네, 대련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거? 제일 하고 싶은 거, 대련에서. 한잔해야죠. 한잔해야죠. 역시 한잔한 다음에 한잔하는 거야. 알지, 한잔해야지. 네, 저희가 재밌게 한잔하고 재밌게 네. 중국 공장 투어와 관광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타 리뷰가 아닌 그렇죠. 사실 아직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고스란히 담아오겠습니다. 네, 재밌지 않지만 저희가 잘 고민해서 재밌게 네. 저희가 중국 투어 무사히 몸 건강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가볼까요? 어쿠스틱 타임스! 저희 대련 저우스위츠 국제공항에 지금 방금 도착했습니다. 네, 어우 날씨가 좋네요. 짱이야. 중국 1위의 친환경 도시답게 굉장히 청명한 황사 없습니다. 하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황사 이런 거 없고요. 하늘이 굉장히 푸르네요. 의외로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지금 건물은 생각보다 좀 삭막합니다만 네.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날씨와 좋은 분위기에서 저희는 바로 공장으로 이동해서 밥부터 먹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샌드위치 하나 먹고 지금 오전 내내 버티고 있는데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시작하도록.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중국인 분들이 아니, 예, 예, 예. 그래서 예, 여기를 잡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같이 가자. 그래, 우리 가겠습니다. 자. 네, 오늘 저희의 중국 공장 투어를 도와주실 가이드 분입니다. 가이드 분. 叫什么名字? 고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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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민자 형님께서 오늘 우리 오늘 운행과 가이드를 도와주실 건데요. 오늘 저희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형님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공장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叫什么名字? 오케이, 알았어 이제. 자, 중국에 도착해서 제가 처음으로 배운 중국어가 叫什么名字?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네, 이게 이름이 뭐 저희가 이거를 막 들으면서 번역기를 들으면서 듣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렇지. 어떤 또 중국인 여성분께서 그렇죠. 저 쇼머밍스 이름이 뭐예요? 이러고 가르쳐 주고 하셨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배워 봤고요. 또 자, 아는 중국어 한 마디 해 주시죠. 와이니. 와이니. 자, 이거밖에 몰라요. 자. 그리고 니치판노마. 니치판. 예. 네. 니치판노마.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밥 먹었냐? 라는 게 되겠고요. 또 셰셰. 셰셰. 예. 조방메이야. 야, 조방메이야. 이거는 또 여기가 그게 북경어, 광둥어 뭐 이렇게 잘 모릅니다 저희가. 잘 몰라요. 중국어 완전 문외 아니에요. 아우. 네, 오늘 중국어 교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셰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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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셰셰. 고울트 공장 왔다. 대련 공장에. 공장이라. 그럴 거라 예상을 했지만 삭막하죠. 뭐가? 야, 자, 아우 넓다. 정말 넓으네요. 정말 원래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네. 땅덩어리가 정말. 정말. 아, 아까 오면서 저희가 이제 구글 지도를 가지고 봤거든요. 네. 와, 저희 움직인 게 보이잖아요. 진짜 커. 와. 우리나라 요만한데 중국 이만해.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중국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지금 어디쯤 있나 이러고 지도를 딱 해갖고 이렇게 줄여보니까 요만한데, 우리나라 요만한데, 아, 한 요 정도 되면 여기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만한 거야. 어, 세상 중국에 와서 또 중국의 크기를 네. 실감을 했습니다. 여기가 거의 북한하고 거의 붙어 있죠. 북한, 이렇게 북한의 끄트머리, 왼쪽 끄트머리에서 그렇죠. 이렇게 바로 옆으로 쪽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에 출발해서 1시에 도착했죠. 그렇죠. 네. 그냥 그래서 날씨가 여기가 네. 그 지금 한국 날씨보다 조금 더 쌀쌀해요. 네, 약간 그렇죠? 쌀쌀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덥지도 않고. 반바지에 이렇게 반팔 입고 왔는데요. 약간 닭살 올라와요, 지금. 옷을 한번 다시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장 투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타가 이렇게 쫙 놓여져 있고요. 근데 기타도 기타인데 저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게 사실 이 스탠드. 스탠드가 이거 정말 집에 어쿠스 기타 이런 스탠드에다 놓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 이거는 진짜 스탠드 집에 있으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스탠드가 야 이건 뭐 이쁘다.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솔리드 탑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는 기타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스탠드를 좀 보세요. 자, 이 스탠드가 버즈비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순간 상무님이 네. 오셨습니다. 상무님이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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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환영합니다, 상무님.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가장 뭐 최고의 전문가가 사실 상무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공장 투어나 이런 가이드를 상무님께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정말 속속들이 이 공장의 구석구석 정말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싹 카메라에 담아서 돌아갈 네. 생각입니다. 오늘 투어 잘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최선을 다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상무님 모시고 본격적인 공장 투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상무님. 예, 네, 네,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예, 예. 아,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한 5만 스퀘어 정도 됩니다. 일단 아우 나무 모기 시작했어. 나무 냄새. 저희들이 이제 목재를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업체로부터 받으면은 아, 이렇게 네,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 업체인데. 네. 그거를 다시 저희들이 풀어서 네, 자연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아, 이렇게 쌓아놓네요. 사이사이에 네, 아 그러니까 돼서 나무가 바람이 이거, 통해 아 이건 쫄대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이게 스프루스 네. 이게 다 스프루스인 거지. 네, 네. 쫄대는 무슨 목재 사용하시나요? 아, 똑같은 거 쓰고 스프루스로 스프루스를 이렇게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네,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와 진짜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야. 이 규모가 이 윗면을 보고 싶은데 여기서 말해요? 어. 야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정말 모르겠네요. 진짜 모르겠다. 네. 저희가 다 만들어진 거 7초만 그러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몰랐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도 이제 그래디별로 아, A가 아, A 그래. 아, 이게 A구나. 그래디별로 해서 요거로 이제. 야, 여기 아홉 아니고 로즈우드. 로즈우드. 아, 그런 색깔이. 색깔이 다르네. 로즈우드는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했냐면 로즈우드는 이제 그 가변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아, 변형이 심해서. 나무가 성질이 좀 더러워. 아, 로즈우드가 더럽군요, 성질이. 네, 성질이 좀 적해가지고 이거는 스티커보다 더 건조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내리 눌러놓은 상태 변형이 없도록. 네, 좀 변형이 있어가지고 좀 눌러놓은 상태. 스프루스는 저렇게 쫄대만 끼워놔도 얘가 얌전해. 로즈우드는 막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네, 아, 그렇군요. 이런 것도 저희가 또 몰랐네요. 예, 예. 나무들 그마다 다 캐릭터가 달라가지고. 아, 그렇군요. 저게 아, 뭐 건조를 시켜드려도 자체 응장력이 살아있습니다. 아, 응장력이 살아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이제 완전히 죽여서 반전이 투입하죠. 아, 신기하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입고된 게 예. 언제쯤 나가요? 한 여기 지금 들어와서 나가는 게 한 3년 정도 걸리나 봅니다. 3년? 물론 이제 일부는 뭐 1년 정도 보기도 하는데 보통 이 정도를 건조를 시켜야지만이 정확하고 좋은 신기합니다 진짜. 다음 저 현장으로 바로 옮기겠습니다. 네, 네 다음 네.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현장으로 와
케이스가 오자마자 케이스가 바로 케이스가. 아 이거 또 펜다 바로 마운트 건데 아 예 네, 케이스인데 이제 뭐야 어 그렇군요. 골슬리드는 케이스도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안에 그 뭐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건조 상태가 잘 돼야 되는데 건조 상태가 잘 되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리고 있는 거야. 말리고 아, 있는 거구나. 예. 왜냐면 이제 공장이 광동 쪽에 있어가지고 아~ 거기서 습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라이니까 이제 와서 그렇군요. 네, 이렇게 케이스가 그득그득한 어. 공장을 지나가고 왜냐면 케이스 안에도 온 습도를 45%에서 55% 사이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역시 진리의 45, 55. 예를 들면 이제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타의 이제 습도가 투입되다 보니까 변화가 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경우에는 또 뭐 아이들한테 아 케이스에다 보관 잘했는데 기타가 막 변해 갔다. 아, 그렇죠. 케이스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던 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만약에 기타 들고 비 오는 날 나갔다 오면은 네. 그 아. 안에도 완전히 말려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거 왜 이거 뭐 코플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거 좋은 정보 좋은 정보 네. 케이스만 믿고 있었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케이스를 따로 말리는 걸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도. 그러네요. 비 오는 날 갔다 와서 안 말렸거든. 나도. 어. 그냥 위에만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겉에만 딱. 아 말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난 상태 다시 이제 기판 보관하시고 받아보실 때 변화가 없어요. 그렇구나. 아우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완전 꿀팁이에요. 완전 꿀팁.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또 창고인데 이것도 이제 목재, 나무 네크재하고 특히 이제 그 하이엔드 어쿠스틱 용스는 이제 통 네크재. 아 통 넥. 네 하이엔드용 목재입니다. 오. 통 네크가 아마 한 30년 분량 있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마호가니의 통 넥. 아 마호가니 통 넥. 예. 예. 그러면 이 마호가니 통 넥에 이 나무 토막 하나에 네. 통내기를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아 이거 따지면 한 10개에서 한 12, 13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모님 여기서 이렇게 12개 그 마호가니 통내기를 만들 때 네. 어느 부위가 제일 좋습니까? 아 끝쪽이 지금, 좋습니까? 가보니까 지금은 좋습니까? 거의 지금 제재가 완료된 상태라 네. 거의 비슷합니다. 아 거의 비슷하군요. 네. 근데 이제 나무의 밀도에 따라서 이제 무겁고 가볍고 하는 건 있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같은 모델이라도 무게 차이가 예, 조금씩 예, 납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저희는 예. 리뷰를 하면서 예. 항상 무게 그렇죠. 조금씩 달라요. 이제, 네. 왜냐면 나무가 자라면서 이제 뭐 태양 쪽하고 음지, 양지, 음지에 따라 그렇군요. 나무 자라나가 밀도가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요. 이렇게 많은 이 나무의 여러 부위들 중에 어디가 베스트인지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알 수 없지. 난 여기서 나는 여기 잘라서 내 넥으로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못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죠. 이거 흑단인가? 이거는 저희들 이제 핑가보드 브릿지 핑가보드 지판인데 네. 저희들 이제 이거를 에보니? 에보니? 아니요. 이건 에보니 아니에요. 들이와서 일부 또 왜냐면 이제 핑가보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틀어지지 않게 해서 한번 끓입니다. 아 성질을 죽이는 거. 아 로즈우드를 끓인 거. 네, 로즈우드 끓인 거. 네. 로즈우드는 정말 성질을 죽이기 위해 내리 네, 누르고 네, 끓이고 네. 다시 건조하고 뭐 하는 거. 아 지판용을 이렇게 네, 지판용 빤빤하게 이렇게 돼야 네, 되니까 네, 한 번 더 네. 성질 로즈우드 끓인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자 요거는 요거 이제 상목입니다. 상목. 상목. 예. 상목. 상목 헤드 상목이고 이제 액 상목이고 요거 이제 우리. 야 밖에 있는 매주 업체에서 들어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야, 진짜 나무. 야, 이거는 이제 또 드디어 기타에 약간. 예. 자, 이제 지판, 예, 지판. 네. 드디어 기타에 조금 가까운. 예, 예. 아, 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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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판, 지판. 아, 지판 이런 거 같습니다. 난 지판이 흰 줄 알았잖아. 애쉬. 예, 애쉬. 애쉬. 예, 애쉬. 자, 여기 보시면은 애쉬입니다 예. 이게. 여기 이제 그. 자바에보니, 스타테보니라고 하는 거.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기타의 메플? 메플. 이거는 마호가니. 와, 야, 칩판이 예. 이렇게. 예, 예. 어우, 정말 많은 양의 칩판이. 야, 이거 무늬 이거, 보세요. 이거 메플 아니에요? 예, 애쉬. 예, 애쉬입니다. 애쉬. 애쉬. 야, 애쉬. 무늬가 너무 예쁩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요거는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세게. 세미알로 있죠. 세미어 커스. 네. 예, 아~ 거기에서 저희들 만들기 시작하고 직판용 맵을 그렇군요. 예, 예. 자, 이거 두께 보세요. 예. 이거는 저거는 이제 그 전보용이라. 예.
아, 전부예요. 네. 슈퍼 전부요. 슈퍼 전부인데 두께가 네. 너무 좋네요. 네. 또 베이스 어. 베이스 기타만 이런 거 쓰죠. 베이스 어쿠스틱. 또 여기는 이제 데크들이 이미 건조가 다 돼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보관한 상태입니다. 아~ 요거는 현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현장에 예, 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예, 예, 예. 요만큼. 예, 예, 예. 아, 요만큼. 예, 예. 요만큼 이제 내그로 딱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아, 프리미엄급 목재들. 예. 솔리드 그런 스펙들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프리미엄 또 목재 저희가 철포를 같이 봤습니다. 예. 예. 네, 저희는 지금 뭔가 굉장히 무서운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어디 데려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를? 네. 그니까. 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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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공정!